발언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우 교수님 계신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대구에 지금 나는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경대학교에서 직접 강의를 이제 하면 더욱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빅데이터, 네트워크, 유튜브와 같은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네트워크, 유튜브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좀 이제 생각하고 또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많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세정 교수님께서 너무 그러니까 소개를 잘 해주어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자, 너무 슬라이드를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보듯이 크다라는 뜻이죠. 크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키가 크다라는 뜻보다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의 그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양하다, 그냥 복잡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용어에 크다는 뜻이 있지만 이것은 곧 다양하다, 복잡하다는 뜻이죠.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해석을.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복잡성,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계산하는 데 복잡성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러분들 같은, 그러니까 융합을 하고 하는, 융합학과잖아요. 그렇죠. 융합학과의 몫이죠. 그래서 융합학과에서 어떻게 이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이제 해석하고 그것으로부터 가치를 뽑아내느냐가 정말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는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니까 우리가 그럼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 한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외국인들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번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번호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구조화 되세요. 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번호를 보면 여러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바로 볼수 있고,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데이터를 쉽게 분류를 할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분류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분류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비정형이다. 다시 말해서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빅데이터는 이렇게 비정형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는 텍스트라든가 혹은 사진의 올드 이미지라든가 혹은 동영상이라든가 이제는 어떤 데이터냐면 또 음성, 소리 데이터라든가. 최근에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구조화된 이런 정형 데이터만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소리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이렇다 보니까 데이터의 양도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과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다닐 때는 메가바이트 이렇게 얘기했던 데이터, 컴퓨터 용량이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뭡니까? 기가바이트, 에이, 기가바이트도 너무 스펙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새 테라바이트 시대가 돼버렸죠. 그만큼 데이터의 양이 많아졌어요. 우리 요새는 테라바이트의 경우에도 우리가 외장형 하드 1테라바이트가 한 10만 원 정도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테라바이트라고 그러면 정말로 1000만 원까지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의 다양성, 복잡성, 그렇죠. 또 데이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는 언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SNS라고 이야기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같은 이런 SNS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특히나 이런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을 했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일찍이었어요.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했거든요. 트위터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이제 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 많이 쓰게 됐어요? 바로 여러분들 손안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언제 가졌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이 페이스북이 등장했는 2004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나요? 스마트폰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트위터가 등장했는 2006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느냐? 아니죠. 스마트폰은 2008년도에 연말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8년을 전후해서, 그렇죠. 한국에 들어와서 2009년도에 사람들도 많이 쓰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제는 손안에서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손안에서 우리 랩탑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있구나.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SNS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이제 트위터는 1년 전에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정치와 선거가 일어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친구도 있고, 대화를 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자기의 유명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선보이면서 내가 SNS 분석에, 그러니까 시초를 한국에서 열었어요. 한국에서만 열은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그러니까, early adopter 혹은 early researcher, 초기 연구자예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 중국인 학생인데, 지금은 중국 OTT 서비스라고 하는 아이치 그 회사에서 이제 PD로 일하고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여기 보이는 얼굴이 여러분들 박세정 교수님, 박세정 교수님. 여러분이 박세정 교수님. 그러니까 언제냐? 2011년도가 되겠네. 2011년도. 2011년도. 그래서 2010년을 전후해서 2010년 어라운드 그리어초 2010, 어라운드 2010 스마트폰이 하면서 보급되면서 우리가 이제 SNS가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확산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정형의 데이터들. 소위 말해서 텍스트들, 그 다음에 이미지들, 그 다음에 동영상들, 오디오들 이런 데이터들이 확 퍼지게 되고 이용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빅데이터 해가지고 2012년도에 우리 과학동화라고 아주 유명한 매체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2010년 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세정 교수님 혹시 여기 발표자 보기로 되어 있나요? 제 지금 화면에는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지금 박세정 교수님 얼굴만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 발표자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자 보기로 녹화되고 있나요 혹시요? 네. 예, 제 화면에는 박세정 교수님 얼굴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학동화에서 정말 빅데이터. 그래서 제 연구실에도 방문을 했었어요. 제 연구실 방문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구석구석 컴퓨터가 숨어 있다.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문과 교수님, 문과. 여러분들도 문과잖아. 하지만은 컴퓨터공학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통계학이라든가, 혹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하고 같이 융복합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나 나는 이제 온라인, SNS, 이런 월드 와이드 웹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국가 간의, 그렇죠. 질서도 찾고, 국가 간의 관계도 찾고,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에서 선진국이 뭡니까? 전 세계의 중심에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러한, 그러니까 선진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있는지 해서 이런 데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또 찾았어요. 또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지구 온난화 해서 기후 변화가 상당히 큰 이슈잖아요. 이런 기후 변화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찾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유튜브가 가장 그러니까 핫한 SNS가 이제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때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듣는 학생들은 이제 한국 학생도 있고 외국 학생들도 있는데,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선거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정치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더욱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그렇죠?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지, 이런 것을 또 이제 연구를 또 꾸준히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도 이제 소셜미디어도 사실은, 그러니까 성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성별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남성하고 여성이 사용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남자가 5명 쓰면 여자가 5명 써요. 그런데 트위터는, 그렇죠,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이 써요. 남자들 많이. 그럼 여러분들, 난 페이스북도 안 쓰고 트위터만을 쓰는다. 페이스북도 안 쓰고 트위터도 안 쓰는데, 그럼 여러분 뭐 쓰죠? 인스타그램 쓰고 있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써요. 여성들이 많이 써. 또한 인스타그램은 또 20대에서 아주 많이 또 쓰고 있어요. 그럼 유튜브는 어떨까요? 유튜브는 남성이 조금 더 써요. 6대 4 정도. 남성이 한 60%, 그다음에 그 여성이 40%.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소셜 미디어를 분석할 때도 어떤 성별이 더 많이 쓰는지, 또 어떤 연령대가 더 많이 쓰는지, 이런 것을 또 알고 있어야지 해당한 소셜 미디어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이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해석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글 보세요. 구글.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네이버 쓰고, 근데 나머지 1명, 8명은 네이버 쓰고, 1명은 구글 쓰고, 1명은 이제 다음도 쓰고, 다른 것도 좀 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매체가 누가 많이 쓰는지, 남성이 많이 쓰는지, 여성이 많이 쓰는지, 20대가 많이 쓰는지, 30대가. 최근에 우리나라는 유튜브는 또 50대 이상들이 또 많이 쓰고 있어요. 50대 이상들이. 그래서 이제 60대 이상들이 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50대 이상의 여론들을 많이 반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온라인과 함께 이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특히나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이러한 소위 빅데이터,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우리 과거의 아날로그라고 얘기했던 건 뭡니까? 인쇄 매체 혹은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책이잖아, 책. 혹은 신문이잖아, 신문. 그런데 이와 같은 데이터들도 이제는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어요. 디지털 되어 있는 게 구글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명한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스캔을 했어요. 디지털리제이션. 디지털리제이션 해가지고 그 책을 구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거 뭐 18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영어로 된 책, 영어로 된 책이죠. 영어로 된 책. 그래서 뭡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한지. 우리 그러면 18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책들을 다 뒤져가지고 어떤 단어, 부경대라는 단어, 부산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등장한지 찾으려면, 이건 뭐 잠을 자도 끝이 없겠죠. 잠을 자도 뭐다못 찾을 거예요.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봐. 근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셜록 홈즈,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보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언제 처음 등장했어요? 1920년대쯤 돼서 영어책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파란색이잖아요. 증가하다가 최근에 좀 멈추세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벌써 1800년대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녹색이잖아요. 계속 꾸준히 증가하다가 1970년대 넘어서 팍 증가하고. 셜록 홈즈를 볼까요? 빨간색이잖아요. 여기도 계속 최근에 많이 등장했어요. 자, 여러분들 해외에서 많이 봤잖아요. 해외에서. 그럼 영어책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얼마만큼 언급되어 있는지를 보면, 여보세요. 영어책에서 여러분들 각 국가에 대한 관심도를 알수 있잖아. 어떻습니까? 1980년도까지는 한국, 일본, 중국이라는 단어가 영어책에서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어책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라지기 시작해서 뿍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한국이라는 단어도 뭐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관심이 떨어졌어. 그럼 누구한테 관심이 더 많았어요? 중국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어. 중국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야, 이렇게 보면 영어책을 쓰는 사람들, 영어책에서 영어권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라든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영어책만 우리 할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글이 영어로 된책 말고도 프랑스어로 된 책들, 그렇죠? 그리고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책들을 다 이렇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런 빅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그 이미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그렇죠? 영상 데이터들이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스마트폰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너무나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영역은 바로 텍스트 데이터였어요. 바로 텍스트 데이터. 그래서 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지금까지는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관심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감정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죠, 드러내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이제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도 있고 한 해외 학생도 한꽤 있으니까 아마 해외 학생들은 이제 요 프로그램의 가수라든가 맥락을 좀 모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 스킵할게요. 스킵할게요. 그렇다면 2010년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나타나게 된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은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을까? 넘버원이 뭐죠? 오늘 제가 여기 기울링권 이태릭체를 해놨죠. 소셜미디어, SNS에서 데이터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많이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쓰고 있는 모바일 폰,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폰에서 요새 여러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죠.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 또 이동 동선, 코로나 코비드-19 환자들 확진했을 경우 이동 동선을 찾을 때이 사람들이 휴대폰 신호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모바일 신호에서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요.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여러분들 신용카드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평균 신용카드를 한 7개 전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7개 내외에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기에 다 기록이 남죠. 이런 데이터들 다 2010년의 전후에서는 2010년 전에는 거의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활용을 못했어요.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0년을 그러니까 기점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로서 이제 활용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빅데이터라는 단어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언제 등재가 됐냐면 2013년도에 등재가 됐어요. 자, 그래서 2010년을 전후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데이터에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과 사람들의 가치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야,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새로운 영어 단어야라고 이렇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를 한 거예요. 검색 정보, 여러분들 내가 뭐 궁금하면 뭐부터 해보죠? 검색부터 해죠. 검색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만약에 부경대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났다면 내가 부경대 어디에 있는지 뭘 할까요? 당연히 검색부터 하죠. 검색. 아, 그래. 검색 부경대 여기 있구나. 검색을 하죠. 그다음 내가 부경대 이동해요. 그럼 내 스마트폰은 갖고 다니죠. 그럼 내 모바일 신호가 또한 데이터로서 수집이 되죠. 부경대에 뭡니까? 내가 가서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한잔 마셨어. 신용카드 결제하죠. 거래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 부경대에 하니까, 야, 정말 캠퍼스가 너무나 멋있네. SNS에다가, 내 인스타그램에다가, 내 유튜브에다 올립니다. 그렇죠? 그럼 소셜미디어에 또 데이터가 남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웹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코인 아세요? 코인 할때 우리 채굴한다라는 채굴. 채굴한다가 이제 영어로 마이닝이잖아요.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이건 뭐냐? 부경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와 같이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지라고 이제 궁금함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채굴을 하듯이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집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 크라우드 소싱은 정말 중요해. 크라우드 소싱은 우리가 군중이라고 하는데, 군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중, 군중, 사람들이자 사람들.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데이터의 출처로 사용해.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스마트 출결 혹은 건물에 들어갈 때뭐 하죠? 온도 체크하죠. 발열 체크하고 뭡니까? 건물 출입 체크하죠. 그럼 여러분들 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오늘 열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코비드-19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어떤 건물을 출입했는지 여러분 앱을 통해서 수집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각자가 크라우드, 여러분들 각자가 뭐 집단이 되고 군중이 되고 대중이 돼서 정보를 뭡니까? 보내는 거죠. 이런 거 크라우드 소싱. 그럼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보의 출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2010년을 전후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검색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를 예측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고 또한 이제 구글에서 가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단어에 그러니까 관심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구글은 지역별로도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지역별로도 어떤 단어가 관심 있는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 검색 관심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돼. 예컨대 BTS,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알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대구에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 작년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러면 대구에서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엄청나게 많이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봤더니만 웬걸 대구가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BTS 방탄소년단을 가장 많이 검색한다고 배구로 나왔어요. 수치가. 크리스마스 공연을 경상북도에서 안 하고 대구에서 하는데 왜 방탄소년단을 검색하는 것이 경상북도가 가장 많지? 구글 이거 맞아? 틀렸어? 맞아? 틀려? 여러분 궁금하죠? 그러면 이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죠. 알고 봤더니 막 당시 경상북도에서 BTJ라고 하는 그 예방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나온 거죠. 코로나 집단 감염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BTJ를 검색을 하면서 잘못해서 BTS를 검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글들이 잘못 읽었구나 해서 글을 필터링 할수 있어야 돼, 필터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는 이런 데이터들도 스스로 이제 필터링 할수 있는 데이터를 보는 어떤 눈,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